자, 오늘은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챕터 1 기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목표는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 가지고 실행까지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의 역사,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의 역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개념, 안드로이드의 기능, 안드로이드 역사, 앤디 루빈, 요 사람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안드로이드 최근에 나온 거는 안드로이드 10, 요런 것들은 좀 녹화 영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재밌어서 좀그 야사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니까 실시간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안드로이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일종인데 달빅이라는 가상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달빅이라는 가상 머신은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근데 자바 버추얼 머신은 처음에 이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라클 건데 구글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바 가상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펙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글이 이 스펙은 그대로 갖다 쓰고 JVM을 안 쓰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DVM이라고. 달빅 버추얼 머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돈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라클이 구글한테 소송을 걸었죠. 그런 게 어딨냐. 돈 내라. 이러니까 이제 구글이, 한참 소송을 하다가 소송 결과는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이, 그러면 우린 자바도 안 써. 코틀린 쓸 거야. 이래가지고 코틀린도 만들었고, 그죠? 하여튼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IT업계 거장들이. 자, 그런데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참잘안 되네. 이 아이고 컨트롤 A 딜리트. 아, 이제 됐다. 자,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 기반의 달빅 가상 머신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자바 모든 자바 응용 자바로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운영체제 플랫폼 외에도 브라우저 그 다음에 그래픽스 SQLite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동영상 규격 블루투스 카메라 GPS 나침반 뭐 가속도계 자이로 센서 와이파이 3G 엣지 이런 이제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풍부한 개발 환경까지 이렇게 이 모든 플랫폼들이 다 적용돼야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구글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서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애플은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상 머신도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ART라고 해가지고 이 달빅보다 이제 조금 더그 진화된 그러니까 자바 가상 머신 중에 이제 JIT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Just in time. 딱딱 그때 맞춰가지고 내가 Just in time으로 즉시에 적절할 때 내가 컴파일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각광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한발 앞서서 우리는 ahead of 컴파일을 해 주겠다. ahead of time 컴파일러. 그래서 이제 ART라는 가상 머신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비지 컬렉션도 훨씬 더잘 되고 디버깅도 훨씬 더잘 되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구조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눅스 커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어댑테이션 레이어. 이거는 이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카메라가 나왔다. 혹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뭐저 자이로 센서가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포팅해 주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C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런타임, 달빅 가상 머신이나 ART 이런 거, 그다음에 자바 프레임워크, 요새는 이제 이걸 코틀린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죠. 구글이.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자바 또는 이제 코틀린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그거 앱 프로그래밍 수업에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취업을 하면 이제 주로 여기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모델에 뭔가 새로운 저 칩이 탑재될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 저거 디바이스가 탑재될 거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대부분 이거를 열심히 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리눅스 커널이나 자바 프레임워크 부분, 이 자바 프레임워크 부분은 이제 사실 오라클 이런 데서 그 API를 디자인해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오라클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JCP라는 데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리눅스 커널 중에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커널들은 또 구글이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 통해서 또 만들고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돼 있고 거대한 하나의 안드로이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한 가지 상식, 아이고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실수가 잦은데 이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자바가, 여러분도 자바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버전 8까지는 오라클이, 무료로 관리해 오다가, 무료까지는 아니지만, 라이센스 기반으로 관리해 오다가, 자바 8에서 유료화 시키면서 이제 이게 분화가 됐어요. 오픈 JDK로. 그러니까 이제 무료 버전은 오픈 JDK로 하고, 라이센스 받는 자바 VM은 이제 그 오라클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빅 가상 머신은 자바 8까지만 지원을 하고 오픈 JDK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거의 다그 배운 것들이니까 크게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거 실무에 가서 하려면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지원되고 어디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자바 C로 컴파일을 이제 소스 코드를 .java 파일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자바 C로 컴파일해서 .class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class 파일은 JVM 스펙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D슈가라는 놈이 얘를 그 이제 DEX 즉 달빅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 포맷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이제 .dex 파일로 이제 만들어주면 요게 달빅 가상 머신 DVM이나 혹은 이제 그 ART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얘를 실행시켜 줄수 있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이 이론, 그 다음에 개념, 용어,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이제 이론 과목들을 때는 운영체제나 이런 과목들을 때는 이론과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깊이 있게 사고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는 실용적이니까 뭐 외우고 뭐 이해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할줄 알면 돼요. 할줄 아느냐? 버튼을 넣어라. 버튼을 이쁘게 넣어라.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해라. 그래서 그 용어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 막 크게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사용하다 보면 아 이걸 액티비티로 하는구나, 이거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구나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이제 컴포넌트가 뭔지는 알죠, 그죠? 어떤 조각을 이렇게 그거 끼워 맞춰 가지고 뭔가 하나를 새로 만드는 요 각각의 하나들을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크게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앱은 크게 4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액티비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들, UI 혹은 UX 이렇게 하죠, 그죠? UI, UX를 처리해주는 대부분은 다 액티비티.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혹은 실제 개발할 때도 90% 이상이 다 액티비티에서 놀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럼 뭐냐? 서비스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유튜브 화면 보여주는 건 액티비티죠, 그죠? 근데 서버에서 데이터를 쭉 받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서비스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방송 수신자. 이거는 뭐냐면 앱들 간에 이 앱과 앱1과 앱2가 서로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이 하고 싶은 게 SMS가 오면 이 SMS에 특정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앱이 자동으로 떠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SMS를 수신하는 앱이 있을 거예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SMS가 왔다는 거를 얘가 어떻게 알죠? 이 방송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SMS가 수신하면 나 SMS 받았어, 새로운 SMS 받았어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면 얘가 브로드캐스팅 리시버라는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얘가 그거를 이제 그거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MS 아이고 아이 또 이게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하고 단축키가 헷갈려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 이제 컨텐트 제공자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부 있죠, 그죠?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에 뭐 사람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하고 뭐저 이런 것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송금 앱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을 가지고 사람 이름을 쭉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송금 해주겠어. 이러면 사람 이름을 쭉 보여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전화번호부가 갖고 있는 앱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독점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전화번호부라는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있어서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이 앱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화번호부를 그냥 막 허용해주면 제가 그거 어떤 악성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게임 앱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게임은 그들 뿐. 이 전화번호부 앱을 이렇게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렇게 서버에 전송해주는 이그 나쁜 앱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크게 4개의 컴포넌트. 우리가 액티비티를
여러 개 만들고, 서비스를 또 여러 개 만들고, 방송 송출자를 여러 개 만들고, 컨텐츠 제공자를 여러 개 만들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 개발은 액티비티를 만드느냐, 서비스를 만드느냐, 방송 송출자를 만드느냐, 컨텐츠 프로바이 제공자를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90% 이상은 다 액티비티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이제 서비스로 해야 되고, 이제 리소스 자원 만들 때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이제 서로 그 어플리케이션끼리 공유할 때는 방송 송출자를 통해서 인텐트라는 거를 이제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인텐트, 의도죠, 의도. 이걸 주고받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바는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객체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로 디자인할 때는 뭐로 디자인했죠? 클래스로 디자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클래스, 컨텐츠 리시버 클래스를 다 디파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면 되죠? 이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되죠. 상속. 그죠?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이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다형성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죠?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해서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배운 요 객체 지향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가 디자인해 놓은 그 API들, 이 객체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객체와 클래스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 자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겠지만,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안드로이드에서 써내놓은 객체를 상속받아서 가져와서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상속받거나 아니면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그 포함 관계라고 했죠. 그죠? 이저 릴레이션십, 해저 릴레이션십.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될 액티비티는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하나를, 요 전체 화면 하나를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액티비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씩 넘기면 그 다음 액티비티가 나타나고, 그 다음 액티비티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이 프롬프트 액티비티가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져가죠. 내가 손가락으로 찍을 거나 아니면 터치를 하면은 그 이벤트를 어떻게 어디에 줍니까? 현재 제일 최상단에 있는 액티비티한테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최상단에 있는 액티비티가 그 이벤트를 처리해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것.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 그러면 이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날라오느냐? 어떤 객체의 이벤트가 날라오면 이 응답은 우리가 어떤 메소드에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러면 이제 온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온 클릭 이벤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구현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저거 C나 뭐 자바 공부할 때는 자 메인 함수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쪽 하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SDK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건지만 디파인해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수신된 이메일 리스트를 표시해주는 어떤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액티비티 1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신된 그 이제 여기에 플러스 요런 버튼이 있으면 요거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떠가지고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액티비티 2라고 보는
그리고 만약에 이메일 리스트에서 한 이메일 하나 탁 클릭하면은 액티비티 3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신된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액티비티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요 액티비티 1과 액티비티 2와 액티비티 3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죠? 코딩을 쭉 하는 거죠. 이 액티비티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해라. 이 액티비티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해라. 이 이벤트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디파인 해놓고 액티비티가 그 액티비티 1에서 2로 가고 뭐 1에서 3로 가. 3로 가서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 다시 1로 가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다시 1로 가고 이렇게 이제 액티비티 간그 이동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 음악 연주하는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MP3 플레이어 만들어 놓고 액티비티 1에서 음악 재생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음악 재생 화면이 액티비티에서 음악을 막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면이 버벅거리겠죠? 음악 배경 화면에서는 막 이렇게 막그 뭐라 그러나 예쁜 막 이제 저거 이미지가 막 출렁거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면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운드를 재생시켜 주는 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화면이 없죠. 그러면은 그거는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어요.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얘한테 맡기면 얘는 화면이 없으니까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GRD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왜 서비스하고 액티비티가 갈라졌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액티비티는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일을 하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이벤트를 안 받죠. 일을 안 해요. 얘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뭔가를 할수 있고, 얘가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는 일을 못 해요. 근데 얘는 백그라운드에 있는데, 활성화 안돼 있는데도 자기 할일 자기 알아서 하죠.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 우리가 자바에서 배운 스레드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얘는 별도의 스레드로 독립 스레드로 지가 알아서 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액티비티하고 다르죠, 그죠? 액티비티는 서로 하나의 스레드가 공유해서 그때그때 활성화돼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스레딩 돼 가지고 지할 일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브로드캐스팅 리시버. 이거는 이제 방송을 받고 반응하는 컴포넌트인데, 그러면 이제 누가 방송을 하냐는 거지. 그리고 누가 리시브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가 SMS가 왔을 때 SMS가 왔다. 그러면 이제 SMS를 수신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액티비티겠어요? 서비스겠어요. SMS의 수신은 UI가 없죠, 그죠?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SMS가 딱 오면은 뭔가 딱, 아,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겠죠, 그죠?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이 서비스가 SMS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SMS를 수신하는 이 서비스 말고 이 SMS가 수신되면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뭘 하는지 내가 일일이 그 관리하려면은 귀찮죠. 어렵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얘는 뭘 하느냐면 그냥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팅은 내가 TV를 틀어놨으면 이거 라디오네. 라디오를 틀어놨으면 내한테 들리는 거고 라디오를 끊었으면 나한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SMS를 왔다는 것을 듣고 싶으면 이 브로드캐스팅이 됐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브로드캐스트만 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그 SMS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할수 있는 이 방송 수신자라는 거는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송 수신자들이 각각 내가 SMS 받았어. 그러면은 마이 앱이라는 거를 마이 앱 원이라는 거를 실행시켜야지. 그러면 마이앱 원한테 던지면 마이앱 원이 그러면
액티비티 1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네 하면서 화면이 탁 뜨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프로바이더.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전화번호 보겠죠, 그죠? 주소록, 전화번호부. 이 주소록에서 내가 이 주소록을 관리하는 전화번호부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말고도 토스도 번호부를 이용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화번호부에 뭔가를 추가를 하면 카톡에서도 이그 친구 추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전화번호부에 내가 뭔가를 추가를 했으면 이 전화번호부에서 번호가 추가가 됐다는 거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고, 브로드캐스팅해서 얘가 얘가 카톡이라고 합시다. 카톡이 전화번호부에 새 거로 추가됐어? 그럼 나는 서버에서 친구 추가를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 전화번호부 앱이 이 컨텐츠가 얘가 가져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서 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쭉네개 액티비티 컴포넌트 아 저거 4개의 컴포넌트 액티비티 서비스 방송 수신자 그다음에 저거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걸 보면은 조금 PC 어플리케이션의 구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원래 PC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앱이 있으면 이 앱이 다 독립적으로 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카톡에 있는 데이터를 스카이프가 가져다 쓸수 없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휴대폰이라는 특성은 PC의 특성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A와 애플리케이션 B가 있으면 얘도 액티비티가 있고, 얘도 액티비티가 있고, 얘도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서비스가 있고, 얘도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얘한테 컨텐츠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 액티비티가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안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카메라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앱이 사진을 막 찍었어. 썸네일도 만들고 뭐 이제 사진 정보가 쭉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뽀샵을 하고 싶어. 그래서 뽀샵을 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요새 내 사진을 딱 찍으면 그거를 애니메이션의 어떤 캐릭터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사진을 요 앱을 띄웠으면 물론 여기서 직접 찍어서 사진을 가져와서 뽀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요 앱에서 카메라 앱에서 찍은 요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뽀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이 앱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일 중요한 거네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끊었다가 먼저 말씀드릴게요.